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터 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24번째 시간이고요.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I didn't mean 이네요. I didn't mean 에서 mean은 무슨 의미인가요? 의미라는 의미이죠. 그래서 I didn't mean 하면요. 나는 의미하지 않았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자, 이 의미하다라는 동사의 특징이요. 뭘 의미하는지가 꼭 있어야겠죠.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. 나는 의미하지 않았어. 뭐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, 묻게 되는 질문 유발형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뭘 의미하지 않았는지 이 뒤에 쓰게 돼 있는데요. 이를테면 그러려는 의미는 아니야 하면요. Do that 인데요. 자, 주의할 것은 앞에 to가 꼭 붙는다는 점. 왜냐면요. do는 이제 동사잖아요. 동사는 여기 있네. 얘는 동사가 아니라 하려는 것이라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죠. 그래서 to do that 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. 자,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니야. I didn't mean to say that. 자, 표현 좀 더 볼까요? 늦으려는 건 아니었어. I didn't mean to be late. be late 하려던 건 아니었어. 여러분, to 부정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써야죠. 만약 원형이 아니면 어떻게 쓰는데요? I didn't mean to am late. 아, 그거 이상하잖아요. to be가 적당히 들리죠? 자, 이런 식으로 꼭 논리를 몰라도 들릴 때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언어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하나만 더 할게요. 거짓말 하려던 건 아니었어. tell a lie. to tell a lie 하셔야 되고요. I didn't mean to tell a lie. 거짓말 하려던 건 아니었어. 이런 의미가 되네요.